자, 세 번째 시간 하나금융투자 전능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이게 부장님 매주 목요일에 오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 굉장히 네. 스페셜 게스트인 느낌이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하루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게스트인 느낌이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짝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근데. 그렇죠? 오늘 바쁘셨을 네.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오늘 좀 바쁘기도 했고. 네, 뭐. 최근에 예. 뭐 건강상 이유가 또 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왔다 갔다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조금 피곤한 네.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럼요. 네,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얘기부터 네, 시작할까요? 네. 뭐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를 또 많이 준비를 해 왔고요. 네. 어제는 저희가 하루 또 반짝 기분이 좋았던 하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또 고무적인 상태이긴 한데 그 사이에 또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이제 준비한 기사는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시장 전체적인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네. 그 CNBC에 또 이제 그 저 펀드 스트레스에 우리 탐리께서 또 얘기를 또 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탐리 강세론자 아주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그렇죠. 네. 이번에 약간 후회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빠져서 정말. 네. 아 근데 저는 아주 네. 그래도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쿨한 남자. 예, 네, 힘들 때마다 계속 롱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비록 틀릴지언정 예, 저에게 아주 큰 위안을 주셨던 분이고 사진은 좀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요, 탐리님이 얼굴이 좀 많이 고생 마음 고생 하신 얼굴이신데요. 아니, 네. 요즘에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네. 약간 눈꼬리가 조금씩 내려가십니다. 요즘. 아. 네. 저분도 거의 매일 출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장우석 부사장님 급으로. 아, 네.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불리시 했었다. 여기 보시면 too bullish on stocks. 예, 너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올해 이제 주식시장이 상반 좀 낙관적으로 봤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러지 못해서 내가 틀렸으면 인정한다. 근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리스크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다. 예,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 뭐 어쨌건 상반기 이제 와서 이제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상보다 깊은 조정이 있었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뭐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도 하시고 사실 뭐 다 아는 수준에 또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해요. 네. 근데 어쨌건 이분이 예, 계속적으로 내가 틀렸는데 하반기엔 좀 나아질 아니, 거예요. 근데 틀렸는데 뭐 하반기는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야. 이럴 순 없잖아요, 또. 차라리 네. 모르겠다고 하면은 반대로 보고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또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랑 같은 입장이시고 네. 항상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그분이 왜 그럼 이렇게 계속 좋다고 보는지 네. 그 근거들을 좀 보니까 유가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고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 목표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든다 뭐 그 정도 이유를 제시를 했고 예, 그리고 트랜지토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시적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저 단어 이렇게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트랜지토리 네. 참 저 말에 저희가 많이 그렇죠. 속기도 하고 외웠습니다 이제 예. 스펠링까지.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인플레가 계속 트랜지토리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네. 결국 틀렸고 예, 결국 지금 와서 이제 또 이런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반대급부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예 네, 결론은 희망의 네. 메시지였듯 좀 주신 거군요, 강세론자. 그렇죠. 네. 그리고 댓글창에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저 네. 탐리님도 혹시 한국어 가능하시냐고. 한국어 못하. 한국계 아닌가? 한국계. 탐리 탐리님과 졸리님이 연관이 있는가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네. 글쎄요, 네. 제 느낌에는 외모 느낌이 한국인 느낌. 한국계는 아니신 것 같고. 아 아니요? 약간 홍콩계 쪽이 아니실까 싶기도 하고, 약간 싱가포르나 홍콩 쪽이 아니실까요? 저희 또 3% 네티즌 수사대가 또 그렇죠. 써 예. 주실 겁니다. 채팅창에다. 네. 예. 뭐 하나 조금 틀리면 바로바로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기 네. 때문에 상장도 막 바로바로. 예. 혹시 네. 탐리님의 계열이 어디신지 아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참 예상치 못한 또 내용이었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네. 예, 말씀드리면은요. 자, 또 우리 최파고님이 계속 좋아하시는 아마존. 네. 아마존. 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도이치방크에서 예, 또 아마존닷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최근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애널리스트께서 성장 여력이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했거든요. 도이치뱅크에서. 그러면서 목표가를 4,100불을 제시를 했고 현재 주가에서는 뭐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목표가와 현재 가격 사이의 괴리이기 때문에 40%를 지금부터 무조건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예,
일단은 목표 주가 그 정도 네.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왜 좋게 얘기를 했느냐. 전자상거래 사업이 여전히 견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식료품 사업 부분도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소매 부분의 성장 여력을 시장에서 좀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쪽에서 상당한 매출이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아직 저평가돼서 매력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나오면서도 계속 이제 아마존에 대한 콜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좀 눈에 두드러진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예, 도이치뱅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가 네. 4,100불임 상승률이 약간 열려있네요. 그렇죠. 지금 네. 40%, 30에서 40% 정도 40%요? 열려있다고 보시는 거니까 근데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일 뿐 네. 예,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가야죠. 네, 가야지 또 맞는 거고. 그리고 가면서 늘 미국 주식들은 이제 계단식으로 가잖아요. 네. 예, 실적이 늘어나면 또 목표가 상향이 돼서 그걸 맞춰서 업사이드가 다시 더 열리고 그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니까 아마존도 이제는 지지부진했었던 어떤 너무 시기를. 길었어요 사실. 예. 예. 너무 쉬었죠.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최근 확실히 월가에서도 아마존이 작년에 너무 쉬었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좋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탐리님 한국계가 맞다고 아 한국계 네 그리고 정확하지만 아마도 그 전주 이씨가 아닐까라는 추정까지 나왔고 그럼 팩트 체크는 안 된 걸로 네 디테일하십니다 저희 전주리? 구독자분들 전주 이씨인 걸로 알 전주리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 모르시는 농담이신 것 같은데 네. 저거 정확한 정보를 이제 전태리 한국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계이신 거 그렇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저희 예 갑자기 그 뭐 영화 대사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번 던지시죠 괜찮습니다 아니 뭐 지금 이 시간에는 아니 아닙니다 괜히 또 이거 박제되고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한번 예. 아니 나도 이렇게 욕 많이 먹는데 뭐 한번 같이 욕 먹죠 뭐. 저희만 죽을 수 없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아니 뭐 어디 최씨입니까 뭐 이런 대사 네 그게 네. 생각이 나서 아~ 네 자 그러면은 아~ 네 오케이, 어색하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다섯 개의 유망 기술주를 탑픽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또 아마존이 들어갔어요 아마존하고 세일즈포스하고 애플 그리고 이제 매치그룹이나 워너뮤직그룹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마존을 가장 강조를 했어요. 예, 탑픽 중에서는 아마존을 먼저 얘기를 했고 현재 전자상거래 대장주로서 계속 지금 독보적인데 예, 그리고 최근에 프라임 멤버십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을 했죠. 119불에서 139불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를 봤을 때 역시나 모건 스탠리도 4,187불 예, 아주 끝 단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뭐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조차도 현재 4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면서 여전히 아마존에 대해서 예,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역시 댓글에서 다 저 얘기만 나오고 있네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또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 같네요. 자, 아니, 네. 진짜 죄송한데요. 네. 아 이건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채팅창을 보는데 네.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미 앞에 아르나는 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센스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예. 아. 그 CNBC 존니님한테 어디이시냐고. 아우 너무 높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네. 아 저희가 또 글로벌 라이브가 네. 더 중요한데 네. 제가 네. 글로벌 시장을 또 봐야 되는데. 네 또 밤에 약간 지치셨을 텐데 네. 웃음을 드린 것 같아서 네. 기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장의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또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들이 좀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UBS에서는 역시나 또 아마존에 대해서 예,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네. 얘기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현재 좀 마음이 아프실 수 있는 넷플릭스 주주분들은 아, 예, 많이 밀려 있죠. 네. 최근에. 근데 JP모건에서 다시 이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고 이런 얘기가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넷플릭스는 저 오늘 잠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 뭐죠? 저희가 이제 계정을 좀 나눠 쓰기도 하고 네네. 그거를 이제 없애고 아, 다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네.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겠네요. 주주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끊는 사람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돈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구독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아예 열받아하고 끊어버릴 거야라고 끊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양날의 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아마 뭐 예. 중복해서 사용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일반적인 걸 알고 있어서 그 기능이 구현이 그렇죠. 안 되면 유저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 채널로 넘어갈 이탈이 발생할 것도 맞습니다. 있겠는데요. 네. 저만 해도 저랑 저희 아내랑 또 저희 처형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하게 되네요. 저도. 예. 그래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공유가 이제 안 된다. 계정. 뭐 이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고도 없는 장점이 있고.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자에 대한 데이터가 최근에 일정보다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걸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방금 또. 예, 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웰스파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예, 비중 확대 의견 계속 유지했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가장 선호하는 경기 방어주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미국의 글로벌 IB들의 매니저들은 저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의 성장주의자 방어주다. 예,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객분들 포트폴리오 담아드릴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좀 넣는 편입니다. 예, 항상 좀 사드려도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이런 표현을 주식에서 안 맞을 수 있지만 안전마진 이런 표현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네. 방어주라는 표현을 쓰니까 방어주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꾸준한 성장률을 또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거네요. 성장주의자 방어주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업데이트되진 않았지만 네. 한 1년 전에 봤을 때 미국 기관들, 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위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예, 그게 그런 것들을 반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또 빅테크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또 최근에 나왔다는 거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기사는요. 제가 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예, 미국 기업들의 역대 최대 자사주 바이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또 현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S&P500에 상장된 미국 기업들 1월과 2월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봤더니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자사주 매입이 최대라는 얘기는요. 증시가 하락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당연히 많습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는 자사주 매입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고점에서 자사주를 사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때 1분기 때 확 주가가 많이 빠졌었었죠.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반 충격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없다가 이제 이때부터 바닥이 확인되니까 확 늘어났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3Q까지 늘어났었고 아직 4Q 데이터를 제가 지금 받진 못해서 네. 일단 3Q 데이터까지는 갖고 왔는데 네. 일단 1, 2월 기사에 나왔던 데이터로는 예, 이렇게 이때보다 약간 늘었죠. 2, 3, 8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그래도 역대 최대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 자사주 매입 중에 하나 좀 하나의 예시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겠죠. 예, 그 얼마 전에도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애플에 대한 주식을 워렌 버핏이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늘린 적이 없는데 네. 지분율이 올라갔어요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예, 그 얘기는 즉슨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애플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 예, 주식 수가 줄면서 지분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그 자사주 소각 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도 어떻게 보면은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주주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되고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올해도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달러 이상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이다. 그래서 1년 전에 대비했을 때 12%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 저한테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이걸 먼저 얘기해요. 아, 자사주. 예, 자사주 매입과 이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부분.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고객분들에게 이런 미국 블루칩이나 빅테크들을 사드리고도 늘 말씀드리는 게 네. 하락할 때는 다들 마음이 불편한데 네. 그래도 저는 불안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하방을 이 자사주 매입이 막아준다라는 전 믿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걸 토대로 항상 바이더딥을 했을 때 빅테크들은 한 번도 배신했던 적이 없었고 네. 물론 뭐 언젠간 배신한 순간도 있겠지만 예, 현재까지는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뭐 코스닥의 네. 아주 작은 업체인데 네. 일단 잉여 현금 흐름을 당장 R&D나 본인들 어떤 임직원들의 뭐 스톡옵션이나 뭐 상여금 주기에 바쁜 회사가 있다. 그러면 주주들에게 바이백도 못하고 배당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똑같이 빅테크와 빠졌을 때 어느 기업의 반등이 빠르고 저점을 막아주는 어떤 효과가 클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빅테크 쪽일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자사주 매입이다. 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좀 포커싱을 두고 싶은 게 사실 국내 주식만 투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워낙 예외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중요한 수급이 전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실 S&P500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급 중에 하나고 저도 지난번 자료 봤을 때 최근 5년 평균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거의 600조에서 700조 정도 레벨이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지금 1200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의 시가총액 규모가 거의 한 2000조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한국 시장 반만 원 덩치를 매년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건강하게 유입되는 거니까 미국을 바친 중요한 수급인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가가 계속 우상했던 이유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자사주 매입. 그렇죠. 잉여 현금 가지고 있던 걸로 내재 가치보다 낮아진 자사주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당보다도 더 파워풀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왜냐하면 배당으로 받게 된 건 우리가 세금을 내고 과세가 되는데 저거는 세금 내지 않고 자사주 매입이니까 우리 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주주들 이익을 더 늘려주거든요. 절세의 포인트가 있어서 사실 워렌 버핏도 그 배당보다는 오히려 더 자사주 매입을 더 선호하죠. 당연히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이 사게 되고요. 그게 다 굉장히 중요한 수급이죠. 미국에서는. 네. 야, 진짜 옆에 있으면은 진짜 제가 IQ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래 부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네. 70에서 지금 내용. 80이 됐습니다 지금. 아, 네. 네. 저도 예, 5 정도 올라간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어력도 좀 상승하고 있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네. 이제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 다음 장표를 좀 보면은 이제 이걸 보면은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자 애플입니다. 예, 시가총액 1위죠. 주주 가치를 위해서 쓴 돈이 100조 원. 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작년 2021년에 자사주 매입을 했던데 100조 원을 사용을 했고요. 팀 쿡이 취임한 후에 10년 동안 560조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돈을 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021년에 자사주 매입을 거의 100조 정도로 하였고 배당금에는 17조 정도를 사용을 했다. 한국 코스피 시장의 2위인 SK 하이닉스 시총보다도 더 많은 주식을 사서 소각한 셈이다. 예, 이런 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0년 동안 무려 560조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를 매입하고도 100조 이상이 남는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썼던 거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확 와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연도별로 이제 있었던 걸 찾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은 당연히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줄였었을 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올라간 건 주가가 내렸으니까 적극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 왜 빅테크나 미국 대표 기업들을 자꾸 투자를 하는지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고 네. 이걸 토대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저건 예, 너무 정말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예, 정말 예, 요새 뭐 이런 운동들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사실 말할 건 아니지만은 뭐 LG가 좀 그런 많은 욕을 먹지 않았나요? LG 뭐 분할 상장하고 뭐, 아~ 네, 뭐 이거랑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하죠. 네, 네, 네 넘어가도록 특정으로 지적은 좀 조심스럽지만 네, 이제 네. 저건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네. 이제 애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냐면 스티브 잡스 사후에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이 사라진 애플에 대해서 시장에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팀쿡 체제가 오고 나서 시장은 많이 불안해했고 그 당시 애플의 주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팀쿡이 오고 나서 애플은 더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주가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주가 친 그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팀쿡이 잘했던 게 뭐 합리적인 경영이나 여러 가지 리더십들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 정책이 주주 친화 정책이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 최고의 기업의 핵심에도 주주 친화 정책이 있었던 점은 뭐 국내 자본 시장에도 시사하고 굉장히 크다고 봐야겠죠. 네. 뛰어난 리더라면 주주를 소중히 여겨라. 뭐 그 그렇죠. 정도는 네, 저희가 배울 점이 아닐까. 네. 훈훈하네 오늘.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주 좋은 정리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자료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은 네. 아까 이어서 이제 애플 제가 그래서 혹시나 또 해서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고 제가 늘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또 이쁜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 2월 2일 날에 애플의 시총은 이 정도 규모였고요. 그때 이제 FTSE, 예, 후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후치 100 지수. 그러니까 영국 기업들 100개를 묶은 영국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프랑스의 깍크 지수라고 보통 부르죠. 깍크. 예, 깍크 지수 40개를 예. 인덱스화한 거고 이제 요거는 독일의 닥스 지수인데 이 시총들이 보다도 당연히 한 기업이 작았겠죠, 애플이. 네. 근데 현재 1월 3일 날 기준 올 초였어요. 아, 저게 네. 저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눈으로 보고 야, 있습니다. 진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자, 이런 걸 보셔야 느끼실 것 같아요. 한 국가의 그러니까 전체 시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몇 개를 추린 종목의 대표 인덱스보다도 예, 시가총액이 훨씬 와. 더 크더라. 예. 이게 지금 저 지수랑 비교를 해서 그런 거지. 네, 아니 근데 예. 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변동폭은 없는 건데 애플이 저만큼 지금 성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전에. 이제 쉽게 보면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싸움 붙을 때도 레전드가 17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이제 FTSE 100, 뭐 깍크 40 저게 기업 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기업 100대 1로 붙어도 애플이 이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네, 100대 1, 40대 1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대박이네요. 정말 대단한 거죠, 애플이. 와. 이게 이런 그림들을 찾다 보면은 그 예전에 이 비주얼 캐피탈 리스트에서 국가 GDP하고 빅테크 시총을 비교했던 장표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3년 전 자료라 제가 일부러 안 갖고 왔는데 네. 그걸 보면은 정말 웬만한 그 동유럽 국가 시총이나 심지어 러시아 전체 GDP를 넘어가는 빅테크 시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더 와, 이게 빅테크들이 정말 크긴 크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이게 눈으로 봐야지 아시잖아요. 그냥 맨날 애플 좋아요 그러면은 뭐 다 아는 기업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더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으시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자료는요. 역시나 또 이쁜 그림이 또 있어서 예, 가져와 봤는데 사실 내용은 별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얼핏 그림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네. EV, 전기차만 만드는 업체와 기존 자동차 전통 제조업체, 레거시 업체들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뀔 때가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나오죠. 2021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와 포 라이벌스, 이제 테슬라와 전기차 네 명의 라이벌이라고 하니까 여기 샤오팽, 니오, 루시드, 리비안을 얘기한 겁니다. 이 네 개 기업의 시총이 1.3 트릴리언 정도 됐었고, 예, 이게 기존의 레거시 그룹, 이 밑에 있는 전통, 네. 아, 잘 시작했나요? 아, 아니, 그랬군요.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아, 정확하십니다. 10시 1분부터 29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화면 참... 보이는 상태 한 번 더 흔들어 주세요. 지금 네. 구독자분이 종 치는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 네. 제대로 쳤습니다. 아, 너무 치면 또 이제. 네. 네, 저 호프집에서 맥주 시키는 느낌이어 가지고. 아, 아니, 호프집에서 돈 다 내는 소리죠, 이게. 아, 네. 골든벨이죠. 골든 돈 다 내는 소리. 네. 네. 장시작했군요. 네. 자, 아, 이제 참 서머 타임이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고. 네. 자, 그럼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뻔한 그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또 이쁜 그림이 있는데 찾아왔는데 사실 이것도 다 어느 정도는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셀의 코스트, 비용의 브레이크다운을 해본 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쁘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건 소재다. 이제 캐소드가 뭐지? 그래서 제가 구글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양극. 이라는 보통 전극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여기 어노드, 애노드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이게 보통은 음극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재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셀의 비용의 절반 이상은 소재 쪽이다. 양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 삼원제 방식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NCM, 예, 니켈, 코발트, 망간 그걸 주로 소재로 쓰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업체라든가 예, 이런 테슬라가 최근에 쓰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LFP, 예, 리튬 인산 철 예, 그런 소재를 쓰고 있어서 최근에 니켈이 엄청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LFP 위주로 갔기 때문에 니켈 가격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뭐 이런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네. 어쨌건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 텍사스나 베를린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4680 배터리. 근데 그 배터리가 실제 양산하게 되면 거의 비용, 그러니까 그 배터리 가격 자체가 약 43%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테슬라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2150인가요? 그 배터리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배터리 스타트업들도 인수를 했었고 소재 생태계가 결국 중요하잖아요. 이 가격의 절반을 차지를 하니까.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런 식으로 니켈 공급 계약도 별도로 맺고 자동차 회사가 현지 니켈 업체랑 계약 맺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통 배터리 업체가 직접 맺는데 네. 자동차 업체가 직접 맺은 건 처음이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감펑 리프툼이나 수산 리툼 같은 중국의 업체랑도 이미 작년에 계약을 맺었었고, 그래서 제조사 건너뛰고 직접 조달하는 방식을 테슬라가 이제는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부분도 직거래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테슬라가 배터리 업체랑도 계속 협약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절반의 이 비용만 세이브할 수 있다면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럼 대중화하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터닝포인트가 될 테니까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봤고. 네. 자, 네. 여기서 잠깐 제가 네. 저희 부장님께 네. 또 이제 한번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네,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오시면 10시 반에 종 칠 때 네. 장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사이트를 열어서 예, 지금 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후 네. 파이낸스 가서 제가 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느낌이 지금 약간 네, 일단은 약간 지금 야후 파이낸스를 보여드릴까요? 네, 아, 저는 지금 필비즈 맵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럼 맵을 한번 잠깐 보고 네네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어쨌건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예, 올해는 올해랍니다. 오늘은 네. 예,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어제랑 또 다시 반대 움직임이 좀 그러네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에너지 쪽이 지금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기술주라든가 여러 가지 뭐 테슬라라든가 빅테크라든가 약간의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중간에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네. 예, 어제는 또 약간 뭐 오르기도 했었었는데 네. 예, 이쪽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가 에너지와 헬스케어 쪽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엑센추어는 아까 실적이 나와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좀 오르는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봤을 때 네. 예, 실적이 나왔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방산 쪽 예, 로키드 마틴을 필두로 좀 방산 쪽이 좀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봤을 때 이게 이틀 동안 또 반등이 나오다가 또 결국 최근 며칠 동안 하락했을 때 어떤 오르는 섹터의 움직임으로 다시 가는 모습이 좀 얼핏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아직 장초긴 합니다만 예, 일단 오늘 어떻게 끝날지 한번 내일 아침까지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장은 아직 뭐 이틀간 지수가 5%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하락 소폭 밀리는 거니까 이 정도면 네.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불안. 이틀 연달아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죠. 네. 시장도 네 쉴 수 없어. 쉴 수 없어. 그리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제가 정확히 체크는 못 해봤는데 내일 내마녀의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아마 근데 그게 있어도 글쎄요 그 옵션 만기가 뭐 그렇게 악영향을 줬던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정말 그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지라도 뭐 그게 악재가 꼭 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시장 분위기를 잘 보고 예, 저는 뭐 시초가 좀 약하더라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락을 하고. 네, 뭐 마저 저희 있는 자료 더 끝났죠 저희가 하나 남아 있긴 했는데 네. 사실 뭐 모건 스탠리에서 네. 예, 테슬라 뭐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긴 한데 잘 대응하고 있다. 테슬라는 뭐, 원자재 네. 공급에 뭐 크게 뭐 문제 없다. 네. 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네네네.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예,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특히 뭐 니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죠. 그렇게 하면서 고객들한테 이미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현 부장님 오늘 혹시 전현 부장님 오늘 처음이신가요? 이 10시 반 장 시작되는 거. 썸타임 되고 예, 네.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 왜냐면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했고 네. 오늘 목요일 처음 네. 왔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전에도 네.
아 그렇죠. 네, 전에 글로벌 라이브를 작년에 10월 정도부터 했었어서 네. 네, 11시 반 시작할 때를부터 시작해서 네. 바뀌고 나선 처음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년 부장님 너무 이제 시작까지 봐주셨고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제이토맨, 네 제이토맨 전년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